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공부한 기록이 없었어. 그치? 어제도 안 했단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러면 어렵다는 말을 선생님이 이해가 돼. 한세번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어려우면 그게 어려운 거지. 한 번도 안 하고는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애기 같은 얘기야. 응? 한별이 애기 아니잖아, 이제. 자, 읽고 뜻 말해주세요. Run. 달리기. 그리고 달리다라는 뜻도 있어. 혹시 run can run 기억나요? Run can run. 그렇죠. 그때 저 run 뛰어라, run 뛰어라 할때 그때 나왔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n 뜻은 자 우리가 in을 왜 하냐면 전에 이런 거 봤었어 더 한번 읽어볼까요? 할때 i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in을 하는 거야. 그래서 in이 뭔 뜻이었더라? 오케이. 무엇무엇 안에, 무엇무엇 속에 이런 뜻이야. 무엇무엇 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뜻은? 우리가 is를 왜 하느냐? 이런 문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is를 하는 거야. 읽어볼까? The pen is in can. 그래서 이때 is가 이게 무슨 이 문장이 무슨 뜻이었고 그래서 is가 무슨 뜻이다라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is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is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어. 있다. The pin is 있다. The pin 있다. 어디에? In can에.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Can이 핀에 찔렸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있다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막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있다란 뜻으로 쓰였던 걸 배웠어. is가 있다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배웠었어요. 그다음 읽고 뜻 말하기. 일단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더핀 이즈 인캔 이런 거안 했어요? 더핀 이즈 인캔 뭐라고요? 이런 거 했죠? 더잖아 더. 그리고 더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바로 그란 뜻이에요. 바로 그. 딴거 말고. 그래서 the pin is in can이 그 핀이 있다. 어디에? 캔 속에 있다. 팀이 핀을 가지고 캔을 찔러가지고 그 핀이 있게 됐단 말이야. 핀이 있대. 그럼 들어갔단 얘기지. 핀이 들어갔다. 누구 속에? 캔 속에 들어갔다. 캔이 핀에 찔렸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오케이. 다 봤던 것들 다시 하는 거야. 문장 속에 있던 것들. 핀. 뜻은 핀이고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읽어볼까요? 그럼 이건 인드가 아니고 엔드였잖아. 엔드. Can and team. 엔드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can and team이 뭔 뜻이었어? Can and team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눈치 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될거 이거 두 개고, 다음 시간 해야 될거 이거 두 개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얘랑 똑같은데, 하나는 문장이고 하나는 단어야. 그러면 여기에 문장 속에 있는 게 다음 시간엔 단어에 또 오늘처럼 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읽고 뜻. 그렇지. Dan has fun with that. 오케이. 따라 읽으세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Dan has fun with that. Dan has fun with dad. 그러면 이런 뜻이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Has fun with Okay. 그러면 여기에 has funny 뭔 뜻일 것 같아? has funny. 즐거운 시간. 그럼 with은 무슨 뜻일까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런 게 다음 시간에 할 단어라고 하는 거에 들어 있을 거야. 계속해서. 자,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지금은 연습했던 거니까. Tom does up. Okay.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Okay, 그러면 자, 지금부터 쉐도잉이라 할 거야. 쉐도잉. 쉐도잉은 뭐냐? 원래는 들으면서 동시에 말하는 건데, 아직 그건 어려우니까, 듣고 바로 따라 하기인데, 내가 두번 들려줄 거야. 두번 들려주면, 바로 따라 읽는 거야. 알겠습니까? 쉐도잉 한다. 준비. Don draws a picture. Don draws a picture. Don draws a pictur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무슨 소리네요? 그렇지, 오야, 오.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 Draw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어? Picture. Don draws a picture. Don draws a picture. 제가 그래서 뭐라고? Picture. Don draws a picture. 얘가 뭐라고? Okay,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Pick. 얘는 char. 오케이, Don draws a picture가 무슨 뜻이던가요?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얘가 뭐였어? Don draws a picture. 그러면 draw가 뭔 뜻일 것 같아? 픽처는
그림이겠지, 그림. picture가 그림이고, draws가 그리다. 그래서 얘가 뭐였어? Okay, 계속해서. Okay, 큰 소리로 맞든 틀리든. 오케이, 섀도잉 합니다. 두번 듣고 따라 읽기.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자, 얘 집중해서 들어봐. 뭐라고 하는지. Donna digs. Donna dig. Donna dig.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얘 뭐라 그래요? Donna Donna, Donna, Donna. digs. Donna digs in the dirt. 오케이, 그 다음 얘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Donna digs in the dirt. 글자를 봐야지.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얘는 뭐라 그래요? Dirt.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야?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Donna digs in the dirt.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얘는 돈의 이름입니까? 돈의 Donna digs. Donna digs. Donna digs in the dirt. 얘는 무슨 소리 내나요? 그래서 dirt.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읽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던가요? 오케이, 이제 dig이 무슨 뜻이고 in the dirt가 무슨 뜻일지를 생각하는 거야. dirt는 또 무슨 뜻일지. in하고 the는 다 했어. in이 무슨 뜻이었어?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 the는 바로 그.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오케이, 그러면 dig이 무슨 뜻이고 in the dirt 또는 dirt가 무슨 뜻일지를 생각해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단어장 만났을 때 단어장에 정말 한별이가 생각했던 그 뜻이 맞는지 보는 거야.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Donna digs in the di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잘 읽었어. D plays with her dog. Shadowing. D plays with her dog. D plays with her dog. 응? He plays with her dog.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었나요? Okay, 그러면 여기에 with이 무슨 뜻일까, her가 무슨 뜻일까, dog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시간이야 이제. Okay, 얘가 뭐였더라? D plays with her dog. D plays with her dog.
됐습니까? 그러면 which 무슨 뜻일까? her가 무슨 뜻일까? dog이 무슨 뜻일까? place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놔. 다음 계속해서. 자, CH 있는데 무슨 소리 나요? 이 E는 무슨 소리 내는가요? 오케이. 그래서 쉐도잉 합니다. 쉐도잉. 여기에도 EE가 있어. 여기도 EE가. 잘 듣고 두번 듣고 따라 합니다. Dina does a cheer. Dina does a cheer. 번 더. Dina does a cheer. Dina does a cheer. 디나 does a cheer. 오케이. 그래서 이이가 무슨 소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디나 does a cheer가 무슨 뜻이었었나요? 자, 그러면 뜻을 보고 does가 무슨 뜻이고 cheer가 무슨 뜻일지 생각하는 시간. 오케이. Dina does a cheer.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Dina does a cheer. Dina does a cheer가 이런 뜻이니까 does가 무슨 뜻일 것 같다, cheer가 무슨 뜻일 것 같다 생각해 두는 거야. 그게 맞는지 단어장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올려놨지? 다음 시간에 할거두 개. 그 속에 does가 무슨 뜻이고 cheer가 무슨 뜻인지 다 들어있어.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오케이,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읽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뭐라고 들리는지 DENNIS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 하나씩. 자, 이렇게 네가 읽기 어려운 거는 얘가 뭔지 반복해서 플레이를 해서 얘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집중해서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도 모르겠으면 이번에는 얘가 어떤 소리를 나는지 집중해서 듣고 또 얘를 모르겠으면 얘가 어떤 소리 나는지 집중해서 얘한테 읽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읽어주잖아. 응? 한별이 그거 혼자 할수 없어? 오케이. 자, 여기 얘가 뭐라고 소리 내는지 잘 들어보세요. Dennis dives on the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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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Dennis dives on the slide. 그래서 얘 뭐라 그런 것 같아? D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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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nis dives. Dennis dives. Dennis dives. Dennis dives. Dennis dives. Dennis dives on the Dennis. slide. Dennis. 그다음 얘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Dennis dives on the 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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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 뭐라고 하는 것 같아? Dives. Dives. 오케이, 그 다음 얘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ves on the slide. 그래서 얘 뭐라고 해요? Slide.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ves on the slide. Dennis dives on the slide. 오케이.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하는 거 있지?
이걸 너 혼자도 할수 있잖아. 응?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한별이한테. 한별이가 이거 어렵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선생님이랑 하듯이. 오케이. Dennis dives on the slide가 뭔 소린가요? 제가 다이빙을 한 미끄럼틀에서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시간? Dives가 무슨 뜻일까? On the slide가 무슨 뜻일까? On은 무슨 뜻일까? Slide가 무슨 뜻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테니스 타이스 오케이, 요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 Dives. 타이즈 S 없으면 그냥 dive. 타이즈 Dives. 타이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네가 틀렸는 게, 내가 말이 틀렸는 게이 중에 뭔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방금 읽은 거 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할 때도. 자, 네가 마음대로 읽어봤어. 그 다음에 들어보는 거야.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야.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한별이가 많이 틀리는 건 뭐야? 다시 한번더 들려줄게. 아까 했는 거랑 네가 했는 거랑 비교해 봐.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네, 선생님 듣기에는 이거랑 많이 틀렸었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는지, 얘를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얘가 그 소리가 나는지, 왜 얘가 그 소리가 나는지를 하는 시간이야, 이제. 쉐도잉 한다. 두 번.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응?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그러면 한별이가 많이 틀렸던 건 얘랑 얘지. 얘가 무슨 소리 냈어요? Debbie. Debbie. 이가 애 됐네. 그래서 데비. 그다음 얘는 dance. Then. C가 스 소리, dance. 그래서, Debbie likes to dance. 오케이, 통문장 어떻게 읽는 연습하는지 알겠어요, 한별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분 이제 무슨 뜻일지 생각하는 시간, 이게 무슨 뜻이었나요? 그렇죠, 그 뜻이죠. 그러면, like가 무슨 뜻이고, 댄스는 무슨 뜻이고, 투 댄스는 또 무슨 뜻인가? 이거 생각하는 시간.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죠. Debbie likes to dance. Debbie likes to danc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ebbie 맞든 틀리든 읽기. color.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너 혼자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맞든 틀리든 읽고, 쉐도잉 하고, 알겠어? 읽는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쉐도잉 한다. 이번엔 세번 들려줄 거야.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in the car. 한번 더. Dave draws in the car. 그래서 뭐? Dave draws in the car. 오케이. 데이브. Dave Draws draws in the car.
Dave draws. Dave draws. In the car. In the car. 오케이. 선생님이 한별이랑 1대1 수업할 때 원하는 건 네가 정확하게 읽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맞든 틀리든 읽는 걸 연습한 걸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응? 자, 읽는 건 맞고 틀리는 게 사실 없어. 이거를 영국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시키면 소리 다르게 되고, 미국 사람한테 읽으라고 시키면 다르게 내. 알겠어요? 다만, 연습하고 나서 이 A가 무슨 소리 났어요? AW가 무슨 소리 났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Dave draws. In the car. 오케이. 그럼 여기에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Dave겠지. 근데 얘는 Dave라고 한다고. Dave. 잘 들어봐. Dave라고 하는지 Dave라고 하는지 다시 잘 들어봐.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Dave draws. Dave draws in the. Dave draws in the car. Dave draws in the car. 그래서 A가 A 됐고요. 그 다음 얘는 아까도 나왔던 애야 이거. AW가 뭐 된다 했어요? 오.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렇지. Dave draws in the car. 그리고 얘는 뭔 소리, 이제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시간.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바로 차에서 오케이. 그차 안에서. 오케이. 이런 뜻이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Dave draws in the car. 그러면 여기 이제 돌아가서 draw가 무슨 뜻이고, in the car가 무슨 뜻이고, 또뭐 in은 뭔 뜻이고, the는 무슨 뜻이고, car가 무슨 뜻이니까, in the car가 무슨 뜻이 됐다. 이런 거 생각하는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먼저 맞든 틀리든 읽기. 그 다음, 듣고 내가 틀린 부분 고치기. shadow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뜻을 보고,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한번 해보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거꾸로 반대쪽으로 넘기면은, 뒤로 다시 돌리면은, 네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했는 게 맞는지 확인도 할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통문장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한별아. 선생님, 전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계속 보여줬어. 그렇지? 한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다음부터는 통문장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맞든 틀리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한별이 생각할 때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될것 같아? 제일 자신이 없었던 건 얘지. 그치? 그럼 얘를 집중, 다른 애들도 듣지만, 다른 애들도 맞는지 틀린지 보겠지만, 얘를 집중적으로 더 들으면 되겠지, 이제, 쉐도잉 할 때. 오케이. 네번 듣고 따라 읽을 거야.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응? What does Dana play? 그렇지. 이렇게 쉐도잉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 얘가, 얘들이 어렵잖아, 얘들이. 얘들이 짜증나잖아, 소리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게 어떤 소리 냈었습니까? Dana. 그렇죠? Dana. What does Dana play? 그럼 여기에 A는 무슨 소리 냈고? Hey. 그래, 얘는 무슨 소리 냈어? 그래, 됐잖아. 그러니까 데이너, 뭐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What does Dana play? What does Dana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제 뜻 생각하기. What does Dana play가 무슨 뜻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이런 뜻이야.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소리가 뭐였더라? 영어 소리가. What does they do? 그렇죠. 그러면 what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does가 무슨 뜻이고, day라는 사람 이름이고, play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이런 뜻이 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뭐였다고? What does they do?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자, 근데 여기 S 빼먹고 소리 냈다. She plays. She plays Dress up. dress up. 오케이. 얘는 뭔 뜻인 거요? 그녀는 오빠가 애기 놀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플레이, she는 무슨 뜻이고, 플레이가 무슨 뜻이고, 드레스업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지. 그치?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She played dress up. She plays dress up. 자, 그래서 한별아, 다시 한번더 통문장 공부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알려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번 하고 어렵단 얘기 하지 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렵단 얘기 얼마든지 해도 돼. 알겠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어렵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한세번 정도. 선생님이 연속해서 계속하면 힘들어서 하지 말라. 연속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선생님 싫어해. 조금 연습하다가 딴거 하다가 또 생각났을 때또한번 하고 이렇게 어떤 그걸 기간을 두고 연습한다 그래요. 기간. 다른 거 하는 시간을 꼭 갖고 세 번은 해야 돼. 세번 최소한.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는 거 이틀에 한 번씩 수업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습을 해야지 할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꾸 애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별이 이제 애기 아닌데. 한별이 이제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잖아.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준 대로 공부하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 한별이 아주 잘했어.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안녕.